know that this man is attractive, hot, talented, and rich. But deep down, bestie, he's more than that, which makes him more attractive. Here's Jay raising standards in men so you don't end up in bare minimum. Enjoy! 떨리네! 떨리네! He will most likely pick you up to date you. 아, 네, 오늘 저희 6시에 그 두 명 룸 예약 하나할까요? 박종성 호텔. 감사합니다. 네. 좋은데 가서 완전 졸업이니까 좀 의미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죠. 아니니까 음식에 굉장히 투자한 게 되게 엄마 말씀은 게 뭔가 기억을 사는 추억을 사는 거라고 되게 투자이 약간 우와 우와 멋있네. He will most likely accompany you and support your likes. He'll most likely serve you or act of service. "아가들아, 밥 먹으라. 아가들아, 밥 먹으라. 밥 주세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딱 맛있어. 굿! 뭐? 저도 먹을래요. 그거 덜어놨어. 아, 이거 제 거예요? 어이.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더니 다행이다. 야, 제이야! 제이야! 내 카레 어떻게 해? 나 카레 한번 해줘요. 제이크! 어? 제이크 먹어. 와, 뭐야. finding Sonu first and not eating his own dish just to eat with him and Jungwon. 이거 몇 시간 한 거예요? 세 시간 가까이. 와, 정성이 담겨. 정성, 정성이 담겨 있네. 선우야, 어딨어? 와, 맨날이라는 채소 같아. 네, 또 자판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그냥 기념물 자판기 하나 뽑아줘. He'll most likely cook your favorite food. 와, 나도 카레 먹고 싶다. 카레! 조원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나도 카레. 다리 아닌가? 카레. 근데 카레가 엄청 좋아하지. 맞아, 조원이 카레가 페이브릿이야. 카레 두 끼 해먹으려고 준비 왔었어. 네? 두 끼를 카레 먹는다고요? 카레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카레 가루. 아니, 카레 그런 건 다 사왔어. 내가 일본 마켓 가가지고 사왔었어. 장보건 깨지. 내가 무슨 이거 일본 마켓 가서 사온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우리 가가지고 커리만 이거 카레 먹어서 참 카레를 왜 좋아하지 나를. 내가 해주면 진짜 맛있을걸? Right after they arrived to their location, he cooks it right away. He buys the ingredients and cook it by himself. Oh, to add more, he spends half of his day to perfect this curry. 카레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서는 카레 만들어줄게. 웃기고 있네. 기대할게요.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진심으로 한 소리야.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입니까? 커피! 저는 민트 초코! 초코라고 했죠? 민트 초코! 레인보우 샤베트! 그 우리 맨날 야식을 시키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수급을 제가 먹고 싶어서 받으면은 보통 안 먹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꼭 있어요. 근데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민트 초코 하나 시켜놔요. 아 그거 맞아 진짜 맞아. He's aware what's happening to you and try to help you out. 난 옷이 없어. 난 패딩도 없어. 어? 맞아. 그거 있어. 양털이 약간 나도 한겨울에 입고 나왔어. 다행이다 진짜. 제이 형이 준 이 옷을 가져갈 거고. 확실히 그래. 좀 연습생 때는 뭔가 저 못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아 못하겠어요. 괜찮아 성훈아. 무서워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 오늘 하나 하고 싶은 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저렇게 감동이었어? 아이 진짜 내가 너무 엄마가 발 바꿔줄까? 네. When members are having their holiday breaks, they all going to meet their parents. Since Nikki's parents are from Japan and he doesn't have relatives in Korea, he can't meet them since their break is limited only. And look what Jay did. 1월 3일 동안 휴가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제가 어디 있으면 되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집에 올래라고. He's verified a good listener. He will listen to your thoughts and rants. 뭔가 진짜 특히 뭔가 고마운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서 뭔가 누가 꼭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뭔가 제이 형이 딱 그때마다 이렇게 와주는 것 같아서. Reciprocate what he's doing because he has a lot of worries too. 생각이 워낙 너무 많고 뭔가가 되게 뭐 하나에도 되게 집착도 강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이 한시름 놓고 싶을 때가 좀 많은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뭔가가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 내가 좀 너무 과하게 진중하게 딥하게 뭔가 가볍게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걸 보고 뭔가 조금 안도가 된다고 해야 되나? By the end of this vide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like about him that not included here?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떨리네! 떨리네!